뭐 한국사 사실 뭐 중요한 과목 아니잖아. 사실 한국사는 뭐 이렇게 한 4, 5개월 정도 공부하면 개나 소나 다 90점, 95점 맞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과목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그 제가 이거 뭐 7년, 8년 동안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수능 강의를 한 20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 강의를 제가 지금 만으로 9년을 했는데 공시 와서 제가 문화적으로 좀 생경하다. 진짜 생소하다.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애들이 문제를 졸라 안 풀어요. 하여튼 문제를 안 풀어. 문제 푸는 걸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 잘해야 뭐 기출문제 정도 뭐 풀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만약에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저는 이론 강의 들으면서 곧바로 저는 그 기출문제 같이 대다는 중단원별로 병행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이론 강의 들으면서 문제를 병행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OX 같은 거라도 같이 병행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난이도 하나나 두 개짜리는 같이 풀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 정도 난이도에서 이 정도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론 공부로 들어가면 훨씬 이게 잘 보이거든. 이게 객관식 시험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이게 우리 공시 세계는 아주 생소해요. 다 지금 하나같이 노량진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지금 지방에 계시 이 설명회 때문에 일부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공단기 1층, 2층, 아니 공단기 2층, 3층 로비를 보세요. 문제 푸는 새끼는 열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다 요양노트 멍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5년, 6년, 7년 동안 맨날 보는 장면이에요. 하여튼 문제 푸는 새끼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야, 너는 왜 문제를 안 푸냐? 이론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론이 조금 더 탄탄해지면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론이 탄탄한 그날은 오지 않아요.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되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일단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푸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 공시생들이. 전형적인 시행착오입니다. 이거는 한국사 한 과목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제발 좀 문제를 푸시라고, 문제를. 문제 중에 제일 기본은 기출문제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3번도 제가 뭐 저한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뭐 제가 6년, 7년, 8년 동안 설명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게 많아요. 그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3번, 자, 8년, 9년 동안 쭉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 공시 세계는 강의 듣는 게 너무 강의 듣는 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습관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진짜 이게 자기가 합격을 위해서 수험 공부를 하는 건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건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강의는 진짜 이 점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수단이란 말이야. 제가 인강 많이 들으면 이 바닥 절대 못 떠난다고 제가 8년, 9년 동안 외쳤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현장 강의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인강은 많이 쳐듣고 있으면 절대 이 바닥 못 떠난다고. 알겠죠? 인강 듣기 전에 두 번, 세번 생각하라고. 이게 진짜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강의인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인이잖아. 20살 다 넘었잖아. 그러면 강사의 마케팅 홍보하고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 강사들이 수능이나 여기나 간에 다 이렇게 OT의 황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강사들 OT나 뭐 이렇게 일강 같은 거 들어보면 혹하지?
와, 씨발 저거 안 들으면 나 떨어질 것 같아. 그 OT의 황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량진 세계, 여기 공시 세계도 그래요. 강의 정말 내가 꼭 들어야 되는지 그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알겠죠? 제가 어저께 우리 카페에 두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매년마다 이맘때 되면 애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 제가 쌤 저기 개념편 강의를 2.0배속으로 듣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배속을 1.8배속, 2.0배속 해서 듣는 거는요. 솔직히 안 듣는 거거든. 그 시간 버리는 거거든.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그만큼 휘발성도 강한 거라고.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그냥 날아간다고. 듣자마자 날아간다고. 딱 하나 장점은 있지. 아, 내가 강의를 듣고 뭔가 공부하고 있구나 지금. 그런 착각, 위안. 이건 딱 하나 도움이 되지. 내 점수 올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아주 발음이 또박또박한 선생님들이 있어. 그런 선생님들은 1.5배속, 1.6배속 들어도 내가 봤을 때 큰 지장 없을 것 같아.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권장하는 건 1.2배속이나 1.3배속인데 맥시멈에도 1.4배속 그 이상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험생들은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6배속, 1.8배속, 2.0배속 이렇게 들어요. 왜? 자, 우리 선수 왜 그렇게 들을 것 같아? 그렇지. 국어 강의 강사들이 이론 강의 꼭 들으라 그러고 무슨 특강 꼭 들으라 그러고 커리큘럼 영상에서 심지어 똑같은 강의를 두 번, 세 번씩 들으라고 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딱 눌러서 펼쳐봤더니 98강이야. 한 강이 75분, 80분이야. 그러면 빠가사리도 아닌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와, 씨발 하루에 3시간씩 들어도 국어 한 과목을 하루에 3시간씩 들어도 월화수목금토 주 6일 들어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국가직 지났어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배속을 높이겠지. 오라 1.6배속 정도 들어봤더니 선생님 발음도 정확하고 다 들리네. 그건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시간 버리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그럴 거면 기본서를 읽으라고. 그게 기출문제를 풀거나 기본서를 읽으라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법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강사들이 마케팅 때문에 강의를 안 듣자니 너무 불안한 거야. 펼쳐보니 98강이고 한 강이 80분이야. 이걸 심지어 두 번 들으래. 그러니까 1.8배속, 2.0배속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건 그냥 시간 버리는 거라고. 여기 다음 장면 한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좀 일단 좀 부딪혀보자. 알겠죠? 예를 들어 한국사로 말하면 제일 레벨이 낮은 건 OX야. 그보다 레벨이 높은 건 기출이야. 그 다음 기출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것은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 변형 문제집 이런 거야. 우리로 말하면 600제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레벨이 제일 높은 게 모의고사야. 전범위 모의고사. 아무래도 전범위를 막 섞어 놓으면 조금, 자 뭡니까. 기출은 여러분들이 보통 단원별로 푸니까. 기출은 단원별로 푸니까 그래도 문제 풀기가 좀 편안해. 그런데 전범위 모의고사를 막 섞어 놓으면 또 만만치가 않거든. 근데 어쨌든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보자.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본인데 객관식 시험이라고. 알겠죠? 요 다음 장면. 자, 제가 이제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한 거는 2015년부터.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번 칠 때마다 제일 많이 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유료 수강생으로 많이 제한을 해놨지만 그전에는 이제 아무나 칠 수 있을 때는 한 5천 명씩 쳤어요. 통계가 나오죠.
애들이 주로 틀리는 문제가 딱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더 발전시킨 게 지금 이제 세 과목, 공통필수 세 과목, 이게 360 모의고사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적중 때문에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대단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국어나 영어, 그나마 적중 때문에 푸는 건 한국사일 텐데, 한국사도 저는 적중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씩 얻어 걸리는 게 있죠. 그렇지만 제가 그 적중했다고 홍보하지 않잖아요. 적중 솔직히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솔직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는 기종 기출 재탕이에요. 올해 지방직 9급처럼 평이하게 나오면 기출만 잘 봐도 90점, 95점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제 360 모의고사 이런 거 왜 하냐? 적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시간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내년 3월 달이나 4월 달 정도 되면 슬슬 이제 좀 특히 초시생들 중심으로, 재시생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시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이게 나름 7개월, 8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학원 모의고사를 딱 쳐보니까 이게 100분 안에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리가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야. 평소에 이건 좀 연습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솔직히 우리 9급 시험이 초시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합격자 100명 중에서 초시생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0명, 15명 안 돼요. 절반 이상이 재시생들이거든. 그 다음에 한 30%가 장수생들이거든. 초시생 비율이 왜 이렇게 적으냐? 물론 이제 얘네들이 시행착오를 하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초시생들은 이게 안 돼요.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초시생들은 100분 동안 100문제 못 풀어요.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다섯 과목 모의고사를 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이건 큰 학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강사연합이 할 수 있는 건 세 과목 공통필수, 모든 직렬에서 공통필수 세 과목만 모의고사를 치자는 게 취지예요. 저 세 과목을 65분 안에 풀 수 있으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70분 안에 풀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빡시게 연습하자는 차원에서 65분이라고 정한 거지, 솔직히 집에서 봉투 모의고사 사갖고 푸는 애들은 저는 뭐 68분, 69분, 70분 자유롭게 잡아서 풀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선택 과목 두 과목, 사회가 끼지 않는 이상에 솔직히 이거 자 보통 25분 안에 두 과목 다 풀어요. 그래서 솔직히 국어, 영어, 한국사를 70분 안에 봉투 모의고사 푸는 사서 푸는 애들은 70분 안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평소에 좀 이렇게 빡세게 단련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65분을 정한 거지. 자, 우리가 360 모의고사 작년에도 해보고 재작년에도 해봤잖아요. 내가 우리 카페에 계속 지금 지난 2년 동안 통계가 매주 통계가 지금 우리 카페에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략 360 모의고사를 풀겠다고 덤비는 애들은 솔직히 전체 공시생들 중에서 10%예요. 상위 10%예요. 보통의 수험생들은요. 전 과목, 그러니까 이게 그 전범위 모의고사 다 2월 달 이후에 해요. 360 모의고사를 1월 달에 한다, 2월 달에 한다. 그것도 세 과목 모의고사를 1월 달, 2월 달 한다. 솔직히 80%가 다 재시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초시생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착실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번에도 뭐 예치금 특강이라고 신청 많이 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한 300 몇십 명 할 것 같아. 지금 신청자 벌써 200명 넘으니까 300 몇십 명씩 할 것 같아. 라이브로 중계되는 애들까지 포함하면 뭐 5,600명, 7,800명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몇 주 하다가 다 낙떨어진다? 해보면 본인이 알거든. 와, 씨발, 이거, 오? 아니네? 우리가 처음에 이 369 모의고사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거든. 잘 해야 올해 국가직 지방직 난이도 수준에서 낼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은 65분 안에 그걸 못 풀어요. 그러고 나서, 오씨,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에이, 1월 달부터 하자.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360 모의고사 이거
만만치 않아요. 65분 안에 60문제 풀기가 만만치 않아요. 영어가 끼어있기 때문에. 영어 국어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사는요. 웬만큼 준비된 애들은 다 10분만 안에 다 풉니다. 근데 국어나 영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초시생들은 이거 35분 안에 못 풉니다. 이거 30분, 35분 안에 이거 못 풉니다. 이거 독해 긴 거는 아마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날릴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면 부딪혀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제가 다 말씀드린 뭐 이런 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 재시행들은 상관없는데 초시행들은 궁금할 거 아니냐는 거지. 내가 7월 달부터 다니던 직장도 때리치고 뭐 예를 들어 내년에 뭐 간호직 준비한다고 또 뭐 보건직 준비한다고 또 무슨 기술직 준비한다고 내가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지금 7월 달부터 착실히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까지 만들어졌는지를 솔직히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냐고. 현재 위치, 수준, 자기 수준 이런 거 좀 알아야 뭐 이렇게 좀 그다음 어떤 스텝을 밟을 거 아니냐고. 저는 지금 11월, 12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360 모의고사를 치는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막상 쳐보면 상당히 처발릴 수도 있어. 와, 씨발 이거 나 심지어 한 과목 통째로 못 풀었어. 순서를 뭐 국어, 영어, 한국사 이렇게 풀다 보니까 영어 18번 풀다 보니까 벌써 시간 60분 지나가. 어이씨, 한국사 통째로 못.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보시라고. 정상적으로 지금쯤 공부했으면 자 국어, 영어, 한국사 합이 220점, 23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면 140점, 150점이 수두룩해요. 왜? 못 풀었다는 거야, 한 과목을 통째로. 그러니까 140점, 150점이 나오는 거야, 세 과목 합이. OMR은 거짓말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이 느끼겠지. 아, 이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좀 합격하고 아직은 좀 거리가 있구나. 좀 뭐 그런 거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뭐 제가 그 한국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전근대, 근현대 범위는 자, 올해 기준으로 해서 12대 8. 알겠죠? 작년까지는 이제 13대 7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12대 8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근대 12, 근현대 8. 그 다음 이제 난이도는 올해 국가직 9급의 기준에서 낼 거예요. 그리고 점점 쭉 보이지 않게 난이도를 올려서 마지막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올해 국가직보다 딱 5점 어렵게 낼 거예요. 올해 국가직 9급이 난이도 조절 정말 잘했어요. 한국사는. 그 지방직은 솔직히 너무 쉬웠고 그 다음 이제 국가직 한국사는 난이도 조절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국가직 지방직의 난이도를 알고 싶으면 한국사의 경우에는 올해 국가직 7급, 올해 지방직 7급,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9급 이 세 개를 풀어보세요. 지방직 9급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내서 그건 솔직히 거의 소방직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 360 모의고사는 미안하지만 소방직이나 법원직이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에 최적화된 모의고사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건 분명히 합니다. 알겠죠? 11대 8. 난이도는 올해 국가직 9급. 그 다음에 스타일은 국가직 지방직 9급에 최적화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대략 12분. 마킹까지 해서 12분, 13분 권장합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드릴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